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받아 폐비닐을 처리하는 업체의 횡령 의혹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환경공단이 그동안 횡령 혐의가 있는 위탁업체에게 오히려 특혜를 몰아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영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위탁 영역을 맡기면서 업체에게 준 영역 대금 내역입니다. 영역 계약이 시작되고 6개월도 안 돼 1년치 대금의 80% 가까운 82억 4천여만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대부분 매달 집행되는 인건비와 공공요금인데 1년치를 미리 줘버린 겁니다. 공단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 지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기재부에서 예산 조기 집행법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한 거지. 하지만 기획재정부 조기 집행 지침을 보면 인건비, 공공요금 등은 실제 집행 시기에 대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달 월급 형태로 그냥 나가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기 집행 대상으로 보기가 어렵죠. 폐비닐 재활용품 판매 단가 책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기준 단가가 실제 판매 가격보다 낮으면 업체는 그만큼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초 공단이 실시한 영역에서는 이 판매 단가를 매년 재산정하라고 돼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공단은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5년치를 한꺼번에 확정해버렸습니다. 단가 책정의 기준이 된 최근 3년은 폐비닐 재활용품의 가격이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판을 하는데 이 플라스틱은요, 주가하고 똑같이 정비를 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재생 플라스틱이 오히려 심사적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이 횡령 문제가 이렇게 커질 때까지 왜 해당 업체를 조사하지 않았는지, 또 업체에 특혜를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이영길입니다.